위가 벨리즈 안에서 제일 시원한 것 같은. 그러니까 벨리즈에서 제일 시원하고 지금 목이 제일 없어. 여기 있어 이거? 어? 야 여기 봐. 어? 여기 뭐 귀뚜라미처럼 생긴 건데. 이게 독성이 있는 건가? 사마귀 같기도 하고. 근데 앞에는 정갈뿔처럼 생겼어. 우와, 거미 같기도 한데 이거? 마치 발은 거미인데 발은 거미고 앞발은 전갈뿔처럼 요러고 딱 있어요. 그리고 발은 긴 다리 거미처럼 더듬이는 되게 길고. 거미. 크죠, 크죠. 어. 숲이랑 생태가 완전 달라요? 어, 전혀 희한한 생물들이 있어요. 같이 날아다니. 와. 엄청 큰데요? 아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저건 새끼거든요? 여기 큰 놈이 있어요. 어디? 형 저희가 보이는 쪽. 응. 저게 큰 놈이고요. 응. 그 왼쪽 밑에 그 작은 놈이요. 정말 신기하다. 마치 여기 영화 그 디센트 보는 것 같아. 와. 내 잡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지. 잠깐 줄 알았어. 잠깐 줄 알았어. 야, 응? 누구야? 그릇 같이 그릇. 나파이 어디 있어? 어, 이거 썼던 그릇이니? 자연 그대로가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This is Mayan Patrick. 응? Mayan Patrick. Patrick Bowell lived here long time ago, about 2,000 years or so. So they use this to store water or corn, or they use it to burn incense to offer for the god they pray. 그러면은 이게 생긴 지 2,000년이 훨씬 더 지났다는 거지. 불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2,000년 된 거 아니야? 이게 생긴 지. 그럼 이거에다가 뭐 담는 거야? The Maya, like they sacrifice the woman. The blood, they kill, they cut the neck, and they, you know, they offer for the god. 여자 피를 성묘사 주에서 피를 담아서 하늘에다 제사를. 아니 근데 the for what? Some rain or? 그렇습니다. 마야의 지하 세계 싱크홀은 고대 마야인들이 가장 신성시했던 장소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데요. 어떤 곳에서는 신과 소통하기 위해 그린 벽화나 제물로 받쳐진 인간의 해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은 그릇을 만져보는 거 아니야? 와, 그럼 여기서 제사를 써. 와, 이거 봐. 여기도 그릇이 있어. 선생님, 재규는 어디서 봐야 돼요?
뭔 날개지?